정규재 의원의 출범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당이 그 사람들이 자기 몫을 찾고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중당 경주지역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태여나 정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주지역의 정치의 지평을 열어나가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중당 화이팅! 경주 시내버스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는 운전자는 물론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민중당이 나서서 시내버스 안전과 버스 공인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사장 어딘데? 여기 지금 호텔 곧 나갈 거예요. 런던 간다고. 새벽 4시에 일어났어. 수고했다. 런던까지 가려면. 자, 알았어. 자, 레디. 민중당이 경주의 대표적인 당이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민중당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중당 경주지역위원회 출범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올 한해는 경사회를 경주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민중당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중당 경주지역위원회 출범식 및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척박한 경주지역에 새로운 진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출범식을 마련하고 그 첫발을 내딛는 민중당의 앞날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경주지역에 민중당이 새롭게 새로운 지평을 여는 출범식을 맞이해서 더욱 더 시민에게 더욱 서민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민중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출범식 총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건동에서 커피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이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민중당 출범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중이라는 이름처럼 아무튼 제일 밑에 있는 소외되어 있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당이 되셨으면 바라겠고 출범식에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실은 지금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 외유를 계셔서 저 혼자 비정규직 혼자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처럼 소외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중의 당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들 민중당에서도 여러 좋은 인재분들이 발탁이 되셔서 더 새로운 그리고 더 민중의 이야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당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중당